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작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이 박고은 선생님이시고요.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박고은 선생님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대모드로 찾아뵙게 된 플로리스트 박고은입니다. 제가 사실 20살에 이렇게 이 같은 자리에서 과천시민회관에서 제가 올라왔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지도교사로서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디렉터로서 이렇게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구에서 왔다 보니까 약간 사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들리시죠? 귀엽게 봐주시고요. 이번 데모 만족스럽게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을 거의 완성을 해서 올라온 편이라서 제가 먼저 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핸드타이드를 첫 과제로 지금 가지고 올라왔고요. 핸드타이드 하면은 다들 하나 둘씩 다양한 디자인과 독특한 디자인을 구상하시고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그 수업을 듣는 학생한테랑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핸드타이드의 꽃을 정말 예쁘게 넣는 플로리스트가 정말 꽃을 잘하는 플로리스트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절화 장식이나 사이즈가 큰 장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좋은 소재와 어느 정도의 골격이 나왔을 때 조금의 디테일이 떨어지더라도 완성도가 있어 보이기 마련인데 핸드타이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꽃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정말 작은 작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점수차를 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핸드타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독특하다라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서 봤을 때 이렇게 꽃을 넣었을 때 다양한 소재가 이렇게 예쁘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더 느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핸드타이드 준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핸드타이드 스케일은 데몬스트레이션이다 보니까 조금 시원시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작품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대회 하시는 분들이 스파이럴을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낮은 데까지 꽃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줄기가 꺾여요. 꺾이는 줄기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 모여서 디테일한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많이 감점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나 다른 처음에 프레임을 짜고 노박동풀과 같이 열매류가 있는 소재들을 꽃과 똑같이 배치를 한다 생각을 해서 먼저 베이스 작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온 소재들을 보니까 덩풀이라든지 카라가 두 단 정도가 나온다든지 자유롭게 곡선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핸드타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수평형으로 하되 밑에 흘러내리는 선까지 같이 표현해서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앞뒤의 느낌이 꽃이 메인이 달라서 좀 다르게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핸드타이드는 아무래도 가까이서 보시는 게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조금의 라인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 줄 핸드타이드인지 공간장 식용 핸드타이드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공간장 식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문제가 이번에 뜬 문제들 보니까 공간장 식용이나 약간 선물보다는 어떠한 공간 디스플레이하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타이드 자체는 그런 정도로 제가 풀이했습니다. 고은 선생님. 진행이 지금 핸드타이드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죠. 네. 저도 아스파라거스랑 약간의 필러 소재만 이용해서 완성을 시켰는데요. 핸드타이드다 보니까 똑같이 저희는 평면을 할 수 없었습니다. 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아무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조형적인 부분에 엄청 집중을 해서 작품을 하시는데 균형적인 부분과 꽃이 정말 예뻐 보여야 되는 그 부분을 잊고 그냥 독창적으로 뒤집는다든지 더 프레임을 많이 짠 듯이 보이는 듯한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세요. 저 또한 그게 시간에 비례해서 손을 많이 가는 프레임을 짜다 보니까 꽃에 신경 쓰시는 시간이 많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작품을 봤을 때 이거 너무 손이 많이 갔으니까 좋은 작품인 것 같아가 아니라 첫인상에서 균형적인 부분이나 색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눈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느낌이 괜찮다 그리고 꽃이 뭔가 끼이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가 완성되어 있구나에 대한 첫인상이 사실 강하기 때문에 구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현 선생님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한 장에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꽃으로 풀어내는 것과 같이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공부와 같이 의논을 통해서 심사적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심사하는 데 있어서 테크닉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심사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구성이나 아니면 색상이나 또 창의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가장 공평하고 이것이 어느 군데에 치중되지 않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들 사실 이제 가까이 이제 오는 대회들의 대부분의 중점적인 부분은 저는 꽃을 어떻게 잘 넣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파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커 보이는데 저 또한 시간을 재서 제작을 해봤는데 이게 사이즈가 조금만 작아지면은 충분히 많은 선수들이 해낼 수 있는 작업이더라고요. 꽃이 조금 이야기가 많을 때는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느티나무를 어떠한 한 형태, 이 원을 반 그리스를 반 자른 듯한 형태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한 2분의 1은 아니에요. 약간의 3분의 1 정도의 사이즈를 그 자름으로 인해서 긴장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요. 이게 보시면 여기까지 프레임이 똑같이 짜였으면 살짝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옆에 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새롭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핸드파이드 완성해서 지금 스탠드 된 거 보셨다시피 물통에 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